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을 가능하라. 이곳은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세계 탈출 넘버 와! 아, 코미디언을 웃기는 코미디언 아~ 우리 김현철 씨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 1,104건, 강도 사건 4,430건, 절도 폭력 사건 506,876건, 각종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 무려 50여억 원.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는 각종 범죄. 이렇듯 날로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8년 대구의 한 노래방. 아우, 세범씨. 아우, 피곤해. 피곤하시겠네요. 아휴, 손님 넣고 빚 들어가셔야 되겠다. 아휴. 새벽 4시가 지난 시간, 슬슬 영업을 끝낼 준비를 하는 노래방 사장 A씨. 그런데 오. 잠깐만. 오, 힘들어, 힘들어. 오. 누구세요? 살려봐 주세요. 아까 돈 세는 거 다 봤어. 빨리 가방에 담아. 그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화기로 달려가려는 A씨와 어민 사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깨고 안 돼. 내도 지금이야. 하지만 그러는 사이 기회는 날아가버리고 노래방 카운터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같은 짓 하면 죽어. 가방에 돈 넣어. 빨리빨리 담아. 결국 돈을 훔친 범인이 달아나려는 그 순간. 꼼짝마! 손 들어! 경찰이 오신 거예요? 강도는 급격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또한 올해 8월 전북의 한 편의점. 왜 안 왔지? 눈빛이 이상해. 엄마 손 들어. 여기서 꿈을 대지 말고 두고 오기 전에 여기는 돈 다 담아. 어서. 어서 담아 빨리. 빨리. 강도에게 위협을 당한 B 씨는 강도가 시키는 대로 가방에 돈을 담습니다. 강도는 행여 들킬세라 계속 망을 보며 B씨를 위협하는데. 빨리 담아줘. 그렇게 강도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휴대전화를 집어든 B씨. 하지만 살려주세요. 야. 살려주세요. 너 죽고 싶어? 딴짓하다 걸리면 죽어. 빨리 돈 담아. 빨리 돈 담아. 순식간에 돈을 챙긴 강도는 협박을 하며 긴급히 도망치려는데. 죽으면 죽을 줄 알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 도망치려던 강도는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지? 이렇듯 두 사례 모두 강도가 달아나기 전 놀랍게도 경찰이 출동해 위기를 모면했는데. 자, 그렇다면 강도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 신고조차 할 수 없던 두 사람의 가게에 어떻게 경찰이 출동한 것일까요? 자, 신고를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두 상황 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 참
너무 또 쉽게 제가 그저 답을 얘기를 해서 맞춰버리면 어떡하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하는데. 자, 보십시오. 네. 우리 사이에는 말이죠. 네. 우연의 일치가 많습니다. 강도가 네. 나기 전 때마침. 나가서. 나가셔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몸 살지 마시고요. 나가셔서. 얘기입니다. 괜찮겠어요? 예. 네. 우연 얘기만 듣고도 나가셔서. 자, 아, 저게 말이죠. 그저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해외 이 토픽감이에요. 우연히 경찰관 아저씨들이 그저 순찰을 도는데 그 두각의 앞에서 순찰한 거예요. 한 번은 노래방, 한 번은 편의점. 수시로 검문을 계속 막 이렇게 한 거야.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졌어요. 예. 우연의 일치. 근데 김현철 씨가 오답이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부지런히 네. 순찰을 돌고 계신다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아까 그 계산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거기 뭐 카운터에서 다 뭔가 일어났는데 어 맞네. 그거도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얘기만 듣고 계시고요. 그게 왜냐면 외국 영화 보잖아요.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총기 든 그런 강도가 들어왔을 때 금고 밑에서 뭘 딱 누르잖아요. 오. 알죠? 버튼. 오, 버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요즘 그 금고에는요. 이 센서가 있어서 돈을 집을 때 평상적으로 계산할 때 거실에 돈을 때 5천 원이었는데 이렇게 꺼내주면은 센서가 안 움직이는데 네! 이렇게 막 하면은 손톱이 흔들리면 그게 막 지나갔잖아, 막. 그럼 이게 부자연스럽게 무슨 진동이 올렸을 때나, 그럴 때 센스가. 오늘 달력 특허인데, 만약에? 있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면, 일반 주인 아저씨가 네. 거실러 주는데, 막 이렇게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흥분을 하거나 당황을 했을 때, 이 금고 돈통에 감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답! 첨단 시스템. 정답은, 셋 첨단 시스템으로 인한. 글쎄. 금고 글쎄. 떨림 방지용 시스템 연결 프로젝트. 아니 근데 내가 뭔지는 모르니까 하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막 떨림이나 물건이 갑자기 막 힘에 유동됐을 때. 정답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요. 정말 저는 조그만 가게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저 CCTV를 어떤 한 곳에서 다 몰아놓고 한꺼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에서 저걸 자기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저런 조그만 업소들 걸 밤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CCTV에 이상한 화면이 나타나면 주인의 신고가 있건 없건 자동으로 출동을 하는 거죠. 오, 관할 구에. 그렇죠. 노래방 한 100개는 넘을 텐데. 누나리 두 대인데. 아이고. 이거 다 봐. 편의점은. 아이고, 긁은 노아 한 개씩 있는데. 가능할 겁니다. CCTV를 보지 않는다면 경찰이 저렇게 빨리 출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강도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당황해서 신고를 할 수도 없거든요. 정답은 경찰이 CCTV를 통해서 강도의 침입을 미리 알 수 있었다. 그럼 그걸 받으실래요? 아니면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해결해 주세요. 힌트를 받겠습니다. 뭐야? 네. 화면을 유심히 보시면 공통적인 장면이 있었고요. 거기까지만 받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화면을 유심히 보시면 공통적인 유심히 안 받았어요.